어떤 분들이 오시길래 통영으로 팬싸를 컨셉했을까? 언니 너무 별로예요. 내 맘에 별로. 아빠도 엄마도 애기고 좋아. 아, 저 요양 저 요양 온 거예요? 아니 누구세요? 싸움이요. 누구세요 근데? 아 3대 등신이신데요. 네, 첫 출근한 강든든입니다. 강든든이요? 진이 한 번 팬싸 끝나면 매번 퇴사하시고. 오늘 그럼 저 또 팬싸 있는 거예요? 네, 오늘 세 번째 팬싸 신기예요. 잠깐만 아저씨, 저 지금 장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. 아, 제가 제일 좋다고 써주세요. 하트는 하트로 쓰겠어요. 아 팬싸 이렇게 하나. 오늘 팬싸컷 성냥 컷인데요. 성냥 체크 먼저 할게요. 솔직히 뱀뱀님 하나 둘 셋 라라라라라 좀 더 유리하게 가세요. 좀 확인하러 가볼까? 오늘 아티스트 좀 예민하세요. 나 안 예민한데? 나 털털하게 그쳤는데 지금. 아 오늘 진짜 내가 팬사인회가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. 아 자, 내 필통. 모름지기 음악인이라면 이 정도의 필통이 있어야지. 아 어떤 분들이 오시길래 또 오늘 이렇게 성냥으로 팬사를 커셨을까? 연말이 제대 팬사인을 시작하실게요. 오늘 팬사포 성냥이세요. 아 성냥이요? 네. 아! 나 후! 이 정도 되셔야 돼. 아야 후! 네, 들어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성냥 체크 할게요. 지금 1번으로 들어가주세요. 네. 저 여기 있는데. 와! 언니, 거의 두 와! 언니! 오, 오, 저번에 왔었죠? 저 보면 무슨 생각났어요? 어, 보면은. 달바?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한 사랑해요. 조용히 하라고. 좋은 말 했어. 언니 손깍지 껴주세요. 아, 에어컨. 아, 저 이거 꼈는데. 아 뭐예요? 아 뭐야? 두 번째 선수. 두 번째 선수가 들어온다고. 다시 안녕하세요. 이름 어떻게 되세요? 용선이요. 어, 용선. 언니, 이거 제 선물이에요. 오, 하와이 갔다 왔어요? 아, 어머, 혼자 하와이 갔다 오고. 언니. 어, 어떻게. 하지 마세요! 아저씨, 저 지금 팬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. 아, 언니, 저. 조용 좀 부탁드릴게요. 오~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. 나 해. 예예. 예예. 네가 때로 중심이 돼. 차별 노노. 차별 노노. 어 어떻게 해요? 벌써 안 돼요. 아 이건 안 가져가. 이것도 안. 아 다음에 또 와. 가끔 제 들어오지 마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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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
저희 할머니도 언니한테 입덕했어요. 할머니도? 네. 그래서 언니가 똑같이 빨간색 염색했어요. 웃지 않으실게요. 30분 지났어요. 빨리 해주실게요. 아 이거요. 게임으로 틀어가면서 야오 같은 거 막. 아! 대박! 너 완전 짜증나! 어 여우 키스했어 방금. 오빠 대박! 언니 결혼해주세요! 언니 결혼해주세요! 언니 결혼해주세요! 언니 꼭 결혼해주셔야 돼요. 아직 안 왔어. 마지막 선수가 대체 자꾸 선수가 늘었네. 안녕하세요. 먼저 주실게요. 어머 드디어 좀 차분하신 분이 왔네.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아 왜 그래요 나? 돈 받으실게요. 어떻게 되세요? 저 언니가 써주고 싶은 이름이요. 써주고 싶은 이름이요? 네. 언니, 제가 팬싸가 처음인데 언니 너무 별로예요. 내 맘에 별로. 언니 왜 이렇게 티가 많이 나요? 아니 근데 이 이쁜 머리띠 어디서 갔다 온 거예요? 이 머리띠 네. 언니랑 커플하려고. 오, 랩! 진짜 웃겨. 언니 표 파워 주점을 보여주세요. 네.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. 네. 왠 줄 아세요? 뭔데요? 뭔데요? 네가 너무 달콤해서. 아! 웃으세요. 웃으실게요. 사랑해. 부러워. 탈덕한 거 아니죠? 초콜릿 공장은 농담이었어요. 아, 오늘 아 이렇게 갑자기? 아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좋아 엄마 곰은 둥둥해 애기 곰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. 언니 팔짱 껴도 돼요? 아, 네네. 언니 저 여기 앉아도 돼요? 아, 그럼요. 언니 제가 뒤로 가도 돼요? 아, 그럼요. 네. 이거 공개에 올라가실게요. 하나 둘 셋. 얘 계속 찍고 있어. 저기요 탈덕하셨으면 어디로 가실지 난 말씀해 주고 가세요. 예.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실게요. 야! 이손 빨리 빼! 아니, 맞지 마요! 나가실게요. 아, 나 팬분들 신곡 내셨다면서요? 맞아요! 눈물이 툭 떨어진다. 다시는 팬싸 못할 것 같아. 다음 스케줄 또 있어요? 저기요 저랑 아직 수익 배분도 얘기 안 했잖아요. 조용히 하실게요. 계약도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. 수익 배분 비율도 아니겠으면서.